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추가 감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에버그린 요양원의 직원과 입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원 입소자는 모두 13명. 최초 확진자인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일했던 3층에서 나왔는데 3층에 28명이 입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 중 한 명은 병원 안에서 다른 층을 이동한 사실도 드러나 추가 감염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입소자도 확진이 더 됐고 요양보호사도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험도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더 할 예정입니다.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목욕탕 관련해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와 재난문자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격리가 이어지는 요양원 내부에선 불안함을 호소하는 직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한 직원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지만 별도의 방침이 있기까지 집에 갈 수 없다고 해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일화를 시켜야 자가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격리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내 일을 하고 오늘 나왔어요. 광주시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장 주관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소자 모두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여서 빗고울 전남대병원 등으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지만 요양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더 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감염병의 안전지대여야 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첫 감염자가 시설 종사자들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의료인과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등 무더기 감염 사태를 불러온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과 화순의 재활요양병원. 일부 병동이 집단 통제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는커녕 병원 업무 자체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안심병원이라는 광주 기독병원과 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도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응급실과 병동이 일시에 폐쇄되는 등 의료 공백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쇠약한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가 많다 보니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뚫릴 경우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특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면회나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됐고 기관의 방역망은 허술하게 뚫렸습니다. 광주시는 종사자들에게 외부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나 전라북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모인 경북 상주의 선교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행사 주최 측이 집회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1박 2일로 최대 3천 명이 모인 종교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었던 경북 상주 열방센터. 이 단체는 지난 11월 말에도 전국에서 최대 1,000명의 교인들을 불러모아 1박 2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도 목적의 교육을 진행한 건데 식사와 잠을 잘 때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이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뭐 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곳을 다녀온 광주 지역 신도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열방센터 방문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에서 관련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열방센터의 방문자 수는 직접 방문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사람 오히려 인해서 가족, 그 다음에 다른 그 교회를 또 감으로 인해서 교회, 또 그 지인들, 이렇게 총 늘어난 숫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열방센터와의 역학관계가 불분명했지만 방문자 3명 가운데 2명이 대전에서 GPS가 끊긴 뒤 상주에서 다시 켜진 점을 통해 센터 방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센터 측이 휴대폰을 끄라고 했다는 방문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센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의 방심이나 일탈이 대규모 확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탄절 예배나 미사도 반드시 비대면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연말을 맞아 여럿이 모이는 걸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소들은 울상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기간 100%의 예약률을 보였던 여수의 한 호텔. 프론트의 직원들이 예약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오시는 고객님 수가 한 5분 이상이실까요? 네, 혹여 취소 원하실 경우 제가 이제 위약금 없이도 취소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숙박시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3일까지는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했기 때문인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현재 한 20% 정도의 그 예약률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초승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정부의 시책 발표에 의해서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좀 갑작스러운 그 발표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운영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운영 가능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관광명소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은 이번 특별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 역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역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칙을 지키면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이 연말 모임 자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역지침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골목상권 특례 보증금 등의 예산을 끌어와 500억 원을 조성하고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한 소상공인들의 1년 보증금과 이자를 대신 내주는 10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거쳐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방식 등의 반발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콘텐츠 창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이자 촛불집회 사회자인 백금열 선생이 최근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일과 시간 이후에 성인이 된 제자에게 선거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이 불가피한 자격정지를 선고한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백 선생의 징계도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가 오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에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11일 차기 CEO로 내정돼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KPS가 패러데이 스쿨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전국 54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22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2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전 KPS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력설비 분야의 기술 명장이 이론과 실무를 화상으로 교육하는 패러데이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 외 교직원 일동 4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임의 삭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서구의원과 공무원 등 70명이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직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해 구의원 2명과 5급 공무원 8명, 6급 이하 60명의 과태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합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140건에 대해 과태료를 재부과할 방침이고 과태료 면제 시스템과 인력 운영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주 신촌 근린공원이 장기 미집행 1호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광주시는 24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하나인 신촌 근린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1호 공원을 기념한 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공항 근처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한 신촌 근린공원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공원 조성 사업이 가장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15곳에 시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FC의 김호영 신임 감독이 물러서지 않는 축구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기업 구단처럼 예산이 많지 않지만 가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에게 서비스하겠다고 말했습니다.